안녕하세요. 붕어빵남의 붕어빵오빠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롯데에서 나온 말랑카우 토이팩이에요. 나온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에 가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길래 두 개만 골라와서 사와봤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캡슐이 있고 디즈니 피규어 3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고요. 옆에 캔디, 디즈니 캐릭터들. 여기 뒤에 보시면 실사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밑으로 쭈루루룩 있는데 중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 이렇게 캡슐 실제로 만져보면은 단단한 게 잡혀요. 아마 이 안에 캡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궁금하니까 바로 이두 가지를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오, 이렇게 들어있어요. 색깔이 예쁜 하늘색, 그리고 폭신폭신 말랑카우. 이렇게 있고요. 뒤에 유통기한이 또 적혀 있어요.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맛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한 가지만 있어요.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포장지가, 원래 이랬나요?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그림이 다 다르네요. 여기 캡슐. 보통 뽑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살짝 여기 모습이 보이죠? 누가 봐도 이거 같은데요. 앨리스. 생각보다. 설명서 있고요.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요. 설명서를 먼저 볼게요. 현재 여기 그려져 있는 건총 개수가 7가지네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디즈니 시리즈 중에 세 번째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있는 건데, 저는 여기 앨리스가 나온 거예요. 바로 조립해 볼게요, 하나. 퀄리티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 도색이 이상하거나, 서출이 불량이라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칠해져 있어요. 가격 대비 값어치를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도 그려져 있고요. 신기한 건이 시계예요. 시계가 작은데, 이게 바늘과 숫자가 정교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처음에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스티커가 아닌 것 같아요. 프린팅으로 된것 같은데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야. 조립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설명서 좀 보고 할게요. 여기 앨리스 설명서가 있네요. 이 홈에 꽂는 거네요, 이게. 여기 보면은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여기 홈에 꽂는 거예요. 이쪽에 홈에 꽂고, 시계도 홈이 있죠? 맨 끝자락인 것 같은데요? 여긴가? 여긴가? 여기. 꽂고, 짠! 이렇게 완성한 겁니다. 크기는 이거 포장지만 하고, 근데 정교해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검은색 양쪽에 끼워진 것들은 이렇게 받침대 역할이면서도 연결시키는 그 중간고리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다음 거. 이렇게 못 자르지? 얘도 파란색인데? 파란색. 똑같이 얘는 무엇이 나올까요? 긴장하게 되네, 괜히. 응? 니모네요, 니모. 얘는 뭔가 이게 더 들어있고, 얘는 달라요. 이게 설명서가 확실히 달라요. 야, 여기 좀꽤 알려진 캐릭터도 많이 보이네요. 스티치, 라따뚜이. 쥐가 귀엽네, 이거. 여기 보면 지금 혓바닥 내밀고 있는데, 이거 혓바닥 내밀고 있는 모습 귀엽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진열하는 진열 케이스도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조립해 볼게요. 이 거북이가 이거 반토막 나는데, 이거? 몸이 반토막이에요. 니모는 멀쩡한데, 반토막이에요. 생각보다 잘 칠했어요. 가격 대비 괜찮게, 그냥.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밑에 끼는 게. 이렇게 꼈어요. 네. 완성됐습니다. 뒷모습. 입체감이 드니까 좋네요, 이게. 생각보다. 앨리스와 니모. 이두 개가 연결되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연결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연결 방법이에요. 이 중간에 위아래로 두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올까 걱정했는데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게 총 35가지니까 이거 다 모으려면 엄청나겠네요. 이거 그냥 모으지 마시고 어쩌다 한 개씩만 구매하면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말랑카우토 이펙 두 가지를 구매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